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호텔 체크인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호텔에 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여기서 많이들 호텔은 예약을 미리 해놓고 가시겠죠. 일단 많이들 가시는 좀 저렴한 호텔 중에 비즈니스 호텔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 비즈니스 호텔. 네, 비즈니스 호텔. 이제 일본 안에서도 보통 이런 일반 회사원들이 출장을 가서 많이 묵는 그런 형태의 방도 아주 작고 간단한 아침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는 아주 저렴한 숙박 시설이죠. 호텔이죠. 네. 네, 우리나라에도 이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 체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걸로 알아요. 도요코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체인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도 옛날에 여행 갈 때 그 도요코인 호텔 되게 많이 이용했었어요. 일단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시에 지점이 있고 숙박도 뭐 1박에 5,000엔, 미리 하면 4,000엔대도 있고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 네. 이제 방도 그냥 작지만 깨끗하고 있을 거 다 있고 아침에는 아주 간단한 주먹밥과 된장국 정도의 그런 간단한 식사까지 제공이 되니까 여행객들한테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4,000엔이면 정말 일본 가격으로는 저렴하네요. 저렴하죠. 네. 아, 그런데 제가 일본 호텔에서 느낀 거는 네. 아무리 싸도 그 지저분한 리미트가 어떤 적정 수준을 맞아요.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여타 국가에서는 아, 가격을 너무 낮추기도 부담스러운 그렇죠, 면이 있는데 네. 이거 가서 뭐 어디 우리에서 자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더 낮아? 그러면 그리로 가면 맞아, 교통이 좀 불편하다던가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더러운 네. 걱정은 특별히 안 해도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네. 자, 또 이제 레지던스라고 약간 장기 투숙을 하는 형태의 호텔이 있는데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레지던스를 예약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미 아는 개념인데. 네, 맞아요. 이곳을 레지던스. 레지던스 또는 레지던스. 위클리 만션이라고도 합니다. 아하. 위클리 만션 이제 위클리 맨션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해서 일주일 정도 단위로 저도 예전에 이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날짜가 안 맞아서 위클리 만션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럼 보통 방에 이제 세탁할 수 있고 간단한 취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대신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비싸겠죠. 아, 그래요? 네. 장기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갓푸세루 호텔보다는 훨씬 더 비싸겠네요. 물론입니다. 캡세루 호텔은 정말 잠만 자는 캡세루 호텔. 캡세루 호텔. 캡세루 호텔. 캡세루 호텔. 그러면 이 아이가 가장 저렴한 아이인가요? 저도 사실 캡슐 호텔에서 자보질 않아서 가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공간이라는 게 특별히 막 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캡슐 같은 데서 잠만 자는 거니까 저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일본 하면 네. 빼먹을 수 없는 숙박 시설이 하나 또 있죠. 네, 바로 료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관입니다. 보통 이제 료칸이라고 하면 일본식의 전통 가옥으로 지어져 있고 네. 보통은 온천과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온천을 즐기면서 이제 다다미방, 보통 이제 바닥에 다다미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이 바닥이 깔려져 있고 잠도 보통 침대보다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서비스가 막 광범위해요. 보통은 아침은 당연히 포함인데 아침이 막 으리으리하게 한상 차려져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으리으리하게? 으리으리해요. 물론 이것도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해서 가격대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저녁은요, 막 온천이 부러져요? 온천 마치고 이 유카타라고 하는 그 왜 일본식 네.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굉장히 막 상냥한 여자분들이 막 상을 들고 방으로 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막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아,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일본 있고. 일본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는 보통 가이세끼 요리라고 하는 회석 요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한정식 한차림 같은. 아, 그래요? 네, 그런 건데 뭐 회부터 시작해서 신기하네요. 고기 뭐 조림 뭐.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료칸은 일단 호텔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제가 보니까 료칸은 싸도 일단은 거의 만엔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만엔. 네, 정말 좋은 데는 1박에 7만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현재 환율로 치면 만엔이면은 만엔이면 10만 원이 예,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7만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가까이 거의 되는 건데. 가까이 되죠. 네. 게다가 지금은 일본 엔화가 굉장히 평가 절하돼 있는. 그렇죠. 싼 시점이라서 시점이다. 그렇지. 뭐 이게 환율 높을 때는 1박에 100만 원이 넘어가. 100만 원 되는 거죠. 아, 100만 원을 쳐 받았으면은 상다리를 부러뜨려도 되죠. 돼요. 배도 터트려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고민을 하다가 네. 안 갔거든요. 아, 료칸을요? 왜냐면 단지 비싸니까. 네. 그리고 밥을 주면 뭐 얼마나 주겠어. 그런 생각으로 안 갔는데. 그랬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전해보실 만해요. 자, 두 가지 제가 선택을 드릴게요. 네. 첫째, 이것은 좀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경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 꼭 한 번쯤 가봐라. 네. 둘째, 자기가 어디 돌아다닐 생각 없고 푹 먹고 푹 쉬고 싶으면 가격 대비 생각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자주 갈 만하다. 네, 이거는 둘 중에 뭘까요? 둘 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료칸이라는 것은 일단 대부분 온천을 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휴양 개념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네. 온천을 하고 쉬고 먹고 그리고 이제 온천이 있는 도시에 많이 료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씩 구경할 거리가 있지만 시내 우리가 큰 도시를 이제 여행하는 것처럼 뭐 갈아타고 걸어다니고 여행하고 그런 개념이랑은 아예 여행 자체가 다른 여행이 돼버리니까 휴양을 위해서 가시는 거라면 저는 료칸은 정말 추천해드려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체크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네, 간단하네요. 오네가이시마스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네. 체크인은, 체크인, 이렇게. 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네. 그래요. 이거 뭐, 이걸 잊어버릴 일은 없겠어요. 네. 자, 상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오나마에 오시에테 이타다케마스까? 오나마에 오시에테 이타다케마스까? 네. 오나마에 자, 요 표현이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네. 오시에테는 잠깐만요. 이름까지만 하면 뭐죠? 오나마에가 네. 이름이고요. 네. 이름을 하니까 오나마에요. 오시에떼가 가르쳐라는 뜻이겠죠. 요거는 예. 알려주다. 네. 가르치다. 네. 오시에떼 이다다케마스까? 이다다케마스까? 아주 직역을 하자면 성함을 가르쳐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아하, 네, 그래서 이건 아주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이따다케마스까?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따다케마스까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말이죠. 네. 오나마에요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아까 그래요. 예전에 배웠던 거 있는데 기억나세요? 주세요라는 표현. 주세요? 네. 주세요. 모르겠어요. 구다사이. 아, 구다사이. 네. 그래서 이걸 좀 주세요, 구다사이. 네, 극존칭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말하면 오나마에 오시에테 구다사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주세요, 구다사이, 부탁합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주시겠어요? 이다다케마스카.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네. 주시겠어요, 주세요. 두 개는 존칭과 그냥. 네, 보통어의, 네. 네,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다다케마스카라는 거는 우리가 쓸 일은 많지 않고, 들을 일만 많은 단어예요, 사실은. 아, 여행 가자마자. 이다다케마스카는 구다사이랑 같은 뜻이에요. 구다사이랑 같은 뜻입니다. 아, 그래도 좀 정리가 네. 되네요. 자, 그러면, 이름 좀 알려주세요를, 우리가, 어디선가 만나게 된, 이성에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으면, 오나마요, 구다사이. 구다사이. 네,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고요. 그렇지만 여성분께도 정중하게 말씀하고 싶으시면 오나마요 오시에테 이다다케마스카. 아, 되게 젠틀맨처럼 보일 것 그럼 같아요. 그럼 오시에테도 들어왔다 빠졌다 할 수 있는 아이인가요? 네, 가르쳐 준다라는 그 말에서 가르쳐의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 그냥 달라고 해도 되고 이름을 네네. 주세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말은 다 통하는 거죠. 그 문장이 없어도. 저는 이수지예요. 와타시와 이수지 데스. 와타시와 미스터 선 데스. 와타시와 임민정 데스. 미스터 선은 일본말로 뭐라고 할까요? 미스터 선이요. 미스터 산. 아, 그래요. 미스터 산. 이렇게. 억양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있죠, 네. 미스터 산. 이 영어를 하는 특이한 그 억양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 가기 데스. 가기 데스. 가기가 열쇠. 열쇠. 네. 아, 얘 자동차 열쇠가 아니라 그냥 열쇠도 가기인가요? 네, 가기. 가기. 네. 아하. 가기는 이게 일본말인가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가기 데스. 네, 그래, 가기 데스. 그래요. 자, 그러면 아, 지금 카기가 이제 일본어냐고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일본 사람들 많은 단어를 영어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키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열쇠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셔서 카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셔도 키라고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으세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영어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꼭 외래어가 아니더라도. 네. 외래어.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말화된, 뭐, 호테루, 싱구루무,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전화기. 하면은 일본말 있을 건데 분명히. 일단 핸드폰은 게타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아마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네, 보통 많이 쓸 것 같아요. 냉장고 하면은 레프리지레이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좀 어려운 단어다 그건. 아, 그래요? 네. 아하. 그러면 건물 같으면 건물 당연히 일본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만 보통 비르, 비르. 우리 배웠었죠. 비르? 맥주의 맥주는 길게 발음하는 비르고. 아, 그래서 제가 비루 비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네네, 맞아요. 네. 제가 말해놓고도 그런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하면서 여기까지.